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액션캠의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는 오즈모 액션과 고프로 8을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두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실 듯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제품의 색감,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 억제력, 손떨방 성능, 사용성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교 바로 이 색감적인 부분인데, 오즈모 액션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했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 바로 색감이에요. 오즈모 액션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회색빛이 조금 돌면서 채도가 빠진 느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창백한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 고프로 8의 경우는 채도는 조금 높으면서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따뜻한 느낌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맑은 날씨에 촬영한 영상에서도 오즈모 액션의 경우는 창백한 느낌이지만 고프로 8의 영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물 색감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액션캠의 경우는 스포츠 활동에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지만 실상은 브이로그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인물 색감 상당히 중요해요. 실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오즈모 액션의 경우는 채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피부톤, 인물 색감에서도 어떻게 보면 창백한 느낌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고프로 8의 경우는 채도는 조금 높으면서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피부톤, 인물 색감에서는 조금 따뜻하면서 화사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저조도 환경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두 제품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즈모 액션 대비 고프로 8이 조금 더 밝게 촬영이 됩니다. 오즈모 액션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촬영이 되다 보니까 회전 목마의 조명이 조금은 부각이 되면서 야경이 예쁘게 촬영이 되는 반면, 고프로 8은 전체적으로 밝게 촬영이 되면서 회전 목마의 조명이 부각되지 않고 여기에 노이즈가 조금 더 심한 것을 볼수 있어요. 저조도 환경에서는 고프로 8이 오즈모 액션보다 조금 더 밝게 촬영이 되다 보니까 저조도 환경에서 인물 촬영을 할 때는 고프로 8, 단순히 야경 촬영을 할 때는 오즈모 액션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 억제력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흔들림 방지 기능, 일명 손떨방 성능에서는 두 제품 모두 다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고프로 8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 걸음으로 걸으면서 촬영을 했을 때 오즈모 액션 영상에서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은 있지만, 고프로 8의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더 적다는 것알수 있어요. 뛰면서 촬영을 했을 때 오즈모 액션이나 고프로 8 모두 다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영상을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고프로 8 영상에서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마이크 성능은 어떤 제품이 더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비교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지금은 내장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장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제품의 조작성, 사용성은 어떤 제품이 더 괜찮을까요? 오즈모 액션의 최대의 강점은 바로 전면 스크린인데, 셀프 촬영을 할 때 전면 스크린 상당히 편리해요. 물론 고프로 8의 경우도 별도의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후면 스크린을 올려서 셀피 스크린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장착된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후면 스크린의 경우도 오즈모 액션이 고프로 8 대비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사용할 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고프로 8의 경우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즈모 액션과 고프로 8의 성능적인 부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색감, 손떨방 성능, 마이크 성능에서는 고프로 8, 야경 촬영이나 사용성에서는 오즈모 액션, 그러나 노이즈 억제력에서는 두 제품 모두 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두 제품 중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만장 로고 클릭을 해주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불어서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